떨려. 자, 이제 제가 떨리네요. 야, 거의 떨려. 이제 종반전까지 왔는데 과연 이번 문제는 어떤 주제인지 야. 주제 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시사입니다. 시사. 시사.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물, 선물을 뺏어 오기입니다. 자, 먼저 최한정 씨는 음식물 처리기와 LED 마스크가 있고요. 에바는 청소기가 있고 이시은 씨는 무선 주전자, 김이라 씨는 요구르트 제조기인데 최한정 씨 만약 선물을 뺏어 온다면 뭘 뺏어 오고 싶습니까? 아니 근데 뭐 내가 걔 후배들 거 뺏어 오기 싫은데 꼭 뺏어 오라 그러면 네. 싫은데 많이 뺏어 온다면 요구르트 제조기 아 요구르트 네. 김이라 씨 거 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자, 장이 안 좋아 에바 씨는 어떤 선물이 탐이 나세요? 저는 LED 마스크요. LED 마스크. 아 그렇게 이쁘신데 또 이뻐지려고요? 우리 이시은 씨는요? 전 에바한테 좀 미안하지만 청소기요. 아니 이시은 씨 지금 최한정 씨 두 개 있는데 그쪽 거 가져가지? 아 예 언니 너무 막강해가지고요. 네. 근데 알겠어요. 그러면 LED 마스크를 놓고 에바와 한판 겨루기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화정 씨가 상품을 두 개 갖고 있으시니까 좀 지켜야 되는 입장, 가장 긴장된 입장이에요. 긴장되고 있습니다. 자, 객관시켜주고요. 먼저 누르신 분께 기회 가겠습니다. 네? 끝까지 잘 듣고 눌러주세요. 싱가포르 하면은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의 나라인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싱가포르 지하철에서 허용이 되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 1번 빨대로 음료 마시기, 2번 두리안을 들고 탑승하기, 3번 스마트폰 사용하기, 4번 초코빵 먹기. 자, 에바! 자, 에바 씨가 이번에는 순발력이 있었습니다. 에바, 기다렸다는 듯! 맞춰야 됩니다. 맞춰야 선물을 뺏어올 수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 스마트폰 사용. 예. 왜냐하면 제가 촬영을 갔었는데 네. 먹을 거는 다 안 됐었던 거 같아요. 다 안 돼요? 아, 경험이 있으신가요? 다 싱가포르. 먹을 거구나. 아, 그러면 음료수도 안 되고 초코빵 안 돼요? 아, 아닌가? 싱가포르 몇 번 가셨어요? 두 번 갔어요. 두 번. 두 번? 네. 촬영을 갔었는데 음식은 다 안 됐다. 네. 그래서 4번 3번이다. 뭐가 갖고 싶다 그랬죠? 뭐가 갖고 싶다 그랬죠, 아까? LED 마스크. LED 마스크. 자, 지금도 예쁜데 더 아. 예뻐지고 싶은 에바 씨. 정답은 싱가포르 지하철에서는 그 어떤 음료와 음식물도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어기고 드셨다가는 하나로 40만 원가량의 벌금을 그렇죠. 내셔야 해요. 네. 네.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향을 갖고 있는 두리안의 경우 네. 들고 탑승하실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자, 시비가 엇갈리는데 에바 씨는 표정이